인류 역사와 함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던 자연재해. 거대한 자연의 변화는 인류에게 늘 커다란 위협이었고 삶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더불어 살아야 했던 조상들은 자연에 어떻게 맞서왔을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천재지변에 끊임없이 대항한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가 보자. 10월 5일, 제주도와 동남해안 일대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곳곳에 피해를 남긴 채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쏟아냈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만큼 무기력한지 또 한 번 확인했다. 실제로 이런 공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 일대를 덮친 규모 5.8의 강진. 1978년 지진계로 관측한 이래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었다. 한 달 동안 여진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공포도 계속되고 있다. 순식간에 전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지진. 지진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는 지하 수킬로미터 깊은 곳에 단단한 암석이 위치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거기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암석에 무슨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그 파괴가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지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석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암석이 견디다 못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파괴되는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진동의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걸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는 유사히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도 오늘날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2000년 전 역사 기록서인 삼국사기. 다양한 기후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재해의 형태와 심각성에 따라 표현법도 달리했고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원인별로 당시의 재난 횟수를 살펴보면 태풍과 가뭄 등의 기상재해가 50% 가까이 있었고 지진도 빈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뚜기 출몰 등 해충과 동물로 인한 재난도 기록돼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천년 전에도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대부분이었다. 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를 보면은 자연재해는 아주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로 이렇게 이 왕들, 그 다음에 관리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그 좀 적응을 잘하고 좀 안전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쭉 지켜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역대로 보면은 백성의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왕조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치수 관리, 그 다음에 가뭄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을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자연현상에 대처하지 못하면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고 과학적인 해결책도 모색했다. 전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간 재난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선조들. 그들에게 자연재해는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최악의 지진이 핥히고 간 신라 천년고도 경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경주시 내남면으로 부산, 경주, 울산을 잇는 양산 단층이 지나가는 곳이다. 지각운동으로 지층이 끊기면서 단층이 생성된다. 이 중 약 200만 년 정도 이내 움직인 흔적이 있는 것이 활성단층이다. 단층이 살아있으면 균열면의 움직임에 따라 땅이 꺼지고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한다. 이 중에는 규모 3 이하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도 있다. 우리가 이제 딛고 있는 이 땅 자체가 그 지구 표면을 생각해 보면 지구 표면이 약 2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그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지질학에서는 그걸 판이라고 부르고요. 판 조각들이 서로 물려서 서로 물리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 그 정도 지구 표면을 20여 개의 크고 작은 판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할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지진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각종 역사 문헌 속에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지진 역사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 100여 건, 고려사에 190여 건,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2천 건이 넘는 지진 기록이 실려 있다. 특히 경주는 신라 해공황 때 1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몰고 온 강력한 지진은 물론 크고 작은 지진이 유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역사 기록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은 경주 지역에서 큰 규모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 779년에 해공황 때 있었던 지진에 대한 기록, 또 1036년, 1038년에 있었던 지진에 대한 기록들이 그런 그 경주 지역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지진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경주 지역에서 큰 규모의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심하게 요동을 쳤던 첨성대. 기존보다 북쪽으로 2cm 더 기울고 상부 정자석 남동쪽 모서리가 5cm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시대 지어진 건축물이 천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첨성대 집안. 땅을 파고 흙과 돌을 번갈아 채워 지진의 충격에도 버틴 것이다. 특히 첨성대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집안이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깊은 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 논문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빌어볼 때 그런 그 잔골재나 굵은 골재들이 이렇게 섞어서 있으면 마치 오재미나 아니면 쌀자루 같이 알갱이로 구성된 물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그 몰아놓은 데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튕겨져 나오질 않고 그대로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안을 다진 후에는 돌기둥이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넓은 판재인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몸통을 켜켜이 쌓았다. 그리고 꼭대기에 정자석을 얹었다. 사실 첨성대는 그 형태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곡선을 이루는 원형이라는 것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돌을 안쪽으로 들여쌓는 체감 공법으로 첨성대 31단의 체감엔 부분별로 규칙이 있다. 7단까지는 1.5에서 3cm로 들여쌓고 8단부터 20단까지는 6cm 정도로 점점 커진다. 그리고 20단부터 27단까지는 0.5cm 정도로 다시 작아져
원형 모양이 잡힌 것이다. 천년 전 신라인들은 왜 첨성대를 원형으로 쌓았을까? 첨성대가 물론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런 특별한 구조물이거든요. 원형으로 돼 있는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성능이 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돌을 쌓을 때 직선으로 쌓거나 방형으로 쌓기 때문에 아무리 동틀돌이나 이런 걸 다 넣어도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진에 강하려면 부재가 끊어지지 않은 부재가 연속해 있는 구조가 제일 좋고 그 재료 자체가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휘어졌다 다시 원위치로 복원되는 이 복원력이 뛰어난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첨성대가 수차례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이유로 첨성대의 가장 상부에 위치한 정자석과 비녀석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2010년 카이스트에선 첨성대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이 실험을 위해 실제 크기의 15분의 1로 축소 제작한 첨성대 모형을 만들었다.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경주 남산의 화강암과 유사한 황등석으로 쌓았다. 당시 축소 모형을 통한 실험은 첨성대가 지진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진 실험이었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지진의 효과를 줘 일정 규모의 지진에서 정자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비교 실험했다. 지진 충격이 전달되자 원형태의 모형은 흔들리는 정도에서 그쳤다. 반면 비녀석과 정자석이 빠진 모형은 심하게 요동을 치더니 위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정자석과 비녀석이 내진 역할을 한 것이다. 첨성대의 19단과 20단, 25단과 26단에 총 8개의 비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지진 시 좌우로 흔들림을 억제해서 내진 성능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최상단에 설치된 정자석의 경우에는 서로 맞물려지도록 결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네 가지 점이 첨성대가 갖고 있는 내진의 특수한 훌륭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국사도 이번 지진에 피해를 입었다. 대웅전 기와 일부가 떨어졌고 용마루가 파손됐다. 또한 다보탑은 남동쪽 난간석이 끊어졌다. 그러나 첨성대와 마찬가지로 불국사를 지탱하는 구조물은 피해를 입진 않았다. 여기에도 그랭이 공법이라는 신라인들의 내진 공법이 힘을 발휘했다. 자연석의 모양에 따라 인공 석재들을 깎아 만든 그랭이 공법은 지진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 그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두 부재가 만났을 때 그 울퉁불퉁한 모양을 그대로 두 부재가 맞춰준다는 개념이에요. 대개 이제 그 지진이라는 건 이제 흔들어줘서 옆으로 건물이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사실은 건물이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면과 면이 서로 밋밋할수록 마찰력이 약하고 울퉁불퉁할수록 거칠수록 이게 마찰력이 강하잖아요. 그랭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랭이 공법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주춧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일반 건물이 지진에 심하게 흔들리지만 그랭이 공법으로 세워진 주춧돌과 기둥은 진동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주춧돌이 있으면은 주춧돌 아래의 지반을 일정한 부분을 구덩이를 파고 그 대신 지반이 단단해야 되겠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자갈 여러 가지 사이즈를 골고루 섞어서 채워 넣으면 지반이 진동이 일어날 때 그 진동이 그 그랭이 위에 주춧돌을 통해서 또 기둥을 통해서 전달되는 양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는 건물들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국사에 적용된 또 하나의 독특한 건축과학은 동틀돌이다. 돌을 깎아 석축에 일정하게 박아 넣은 동틀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축조법이다. 국력이 최고조인 8세기에 지어진 신라 건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동틀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기돌이라고도 하고 멍해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석축을 쌀 때는 이렇게 긴 면을 표면으로 보면 나오게 이게 석축을 쌓는데요. 이게 돌을 쌓을 때 이제 벽체처럼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층이 이 흙면에 붙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면이 분리되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동틀돌이라는 것은 이 좁은 면을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뿌리처럼 땅 속에 깊이 박아주는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쌓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면 넓은 면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동틀돌을 넣어주면 그게 이제 땅 속에 깊이 뿌리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이 면 돌면 자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석축 하단을 쌓은 그랭이 공법으로 지진의 진동을 1차 흡수하고 중간에 놓인 동틀돌로 흔들림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 신라인들. 이 같은 방법이 지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후대에 와서 재평가되고 있다. 지진이 발생을 하면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과정이 몇 가지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진 에너지가 건물로 전달이 됐을 때 건물이 그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살아남는 거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 그러면 건물에 심각한 손상이 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신라시대 그 당시 건축물들은 그렇게 집안 측면에서 보면 집안에 그런 그 오재미나 쌀자루 같이 그 돌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돌들이 약간은 움직일 수 있을지언정 진동은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년 전 거역할 수 없는 공포인 지진을 마주대하던 신라인들. 수많았던 지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축 기법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고민의 흔적이 경주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농경 국가였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었고 농사 이외에는 나라를 꾸려갈 재원도 없었다. 땅을 가꾸고 작물을 키울 때 기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잦은 가뭄과 홍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였다.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홍수뿐만 아니라 태풍, 그다음에 가뭄, 그다음에 기근, 그리고 뭐 이 병충해, 뭐 황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뭄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들면은 일단 백성들이 먹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국가에서는 가뭄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실제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기상현상 중 가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수지다. 김제 포교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월성리를 잇는 긴 제방. 바로 삼한시대 만들어진 저수지 벽골제다.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때 가뭄에 대비해 만든 치수시설이다. 이후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증수해가면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많은 물을 가뒀던 벽골제 제방. 가뭄 등이 발생하면 인근으로 방류하기 위해 부엽 공법으로 축조됐다.
나뭇잎과 흙을 교대로 쌓는 기술로 제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 김제 벽골제는 봄, 가을 등 가뭄이 들면 인근 논밭에 해가를 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벽골제의 가둔물은 김제 인근의 주변 논으로 공급됐다. 호남지방 최고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 일대가 벽골제를 통해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벽골제는 총 5개, 그러니까 약 3km의 전장에 총 5개의 수문이 5개의 군현에 물을 대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부안이라고 얘기되는 부령, 그리고 인의, 태인, 그리고 김제와 만경까지도 다 벽골제의 관계수 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벽골제에 가둔 물을 어떻게 주변 지역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 벽골제 제방에는 거대한 돌기둥이 남아있다.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만든 수문의 흔적으로 벽골제를 만들 당시에는 총 5개가 있었지만 현재 남은 것은 2개뿐이다. 벽골제 수문은 양쪽 기둥에 너를 끼워 물을 가둔 후 기둥에 달린 도르래를 이용해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민족의 주 식량으로서 벼농사가 일찍부터 정착이 되었고 그 정착된 벼농사를 담보에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을 경영하는 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구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대 저수지들이 그 각 지방을 대표할 만큼 초기부터 그 한 지역의 상징처럼 축조가 되었고 유지가 되어 왔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선 개국 후 태종 말기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흉작. 세종은 이 대가뭄의 시기에 왕위에 등극했다. 세종실록을 보면 가뭄에 대한 내용이 323건에 달한다. 또한 그 피해가 심각해 백성들이 흙을 파내 먹어야 했을 정도로 국가적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하루라도 빠르게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뭄을 해결해야 했던 세종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먼저 국가 경영에 날씨를 도입한 것이다. 우량 관측기기인 추구기를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의 생활에 맞는 세법을 개선했다. 당시에 그러면 추구기 기록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추구기가 이제 세종 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해서 세금을 걷는데 활용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뭄의 정도를 판단을 해서 그 이 가뭄이 심한 해는 세금을 덜 걷게 되죠.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우량을 가지고 그 기준을 했다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또한 농민들의 농사 경험을 반영한 농사 직서를 편찬, 안정적인 농업 생산량을 확보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점차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민들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됐다. 적당한 시기에 일정량의 물을 대주지 않으면 농작물이 말라 죽기 때문이다. 가뭄으로 인해 논과 밭이 마르면 물을 댈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는 등 가뭄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시설은 계속 늘어났어요. 사실은 저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후기 가면은 주전 전기하고 후기하고의 인구 수는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2배 늘어났다는 그만큼 먹을 만큼 식량이 됐고 좋을 때는 먹고 안 좋을 때는 사실 굶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치수시장의 경우에도 사실 상당수 많은 것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인왕산에 자리한 사직단.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유교 경전인 주례에 따라 이곳에 사직단을 지었다. 궁궐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사직단은 서쪽에 마련했다.
당시 국가의 도읍지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세 곳 중 하나다. 사직단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사와 직단을 결합한 것이고 사단의 경우는 토지신, 그다음에 직단의 경우에는 곡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직을 이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들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만큼 하늘이 관장하는 자연의 변화가 국가의 운명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조선시대.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제례를 중요시했다. 실제로 실록에서 기우제를 검색하면 199건으로 세종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제위 32년 동안 나라에서 관장하는 기우제를 매년 6번 정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 주관 기우제에는 일정한 등급이 있었다. 가장 먼저 조정의 대신들이 제를 지낸다. 그래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을 때는 동궁이 직접 사직단에서 기우제에 나선다. 왕이 직접 관장하는 경우는 최악의 가뭄에서였다. 기우제는 말 그대로 하늘에다가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왕 자체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 유교적인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게 떠드는 것은 치자들 사이에서의 문제고 실제로 백성들과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농업 문제입니다. 가뭄이 극심해지자 신이 하늘을 관장하는 호천 상제께 기우제 축문을 올린 세종. 그는 가뭄의 원인을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인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담아 비를 기원하며 기우제의 제수를 자청했다. 불가항력인 자연재해 앞에서 절망에 빠진 백성의 고통을 씻어주고 싶었던 세종은 며칠 동안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 세종의 기우제가 계속되자 일부 지방에서는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렇듯 기우제는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심한 가뭄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모든 정책과 노력에도 해갈의 기미가 없을 때 임금은 기우제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던 것이다. 제사를 드리면서 왕이 기우제를 드리면서 하늘에 대해서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설명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백성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불가피한 것이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 시대에 보면 예를 들어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울고 울이지 않으셔도 된다고 뭐 이렇게 굳이 뭐 하늘이 이렇게 알 거냐 했더니 그 당시 왕하는 얘기가 누가 모르냐 하늘이 이것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사실은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우는 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흔히 말하는 정성을 보인다는 측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인 천재지변을 돌파하고 민심을 살피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선조들. 그들에게 재난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그 해결의 답을 바로 사람에서 찾았던 것이다. 고민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사실 보면. 그래서 농사가 안 될 경우에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질 수 있는가를 갖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농서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당시에 보면 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직접 자기가 왕이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선동제라는 것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이 농인사가 실제로 안 됐을 때는 바로 이제 농민들한테 그 흔히 말하는 감면사가 쳤죠. 그래서 세금을 웬만하면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농사 작황이 떨어지면 세금 안 내는 방식이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서양적인 측면에 볼 때 보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의 역사를 품은 경복궁.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즉위 3년째가 되던 해 새 궁궐을 지을 것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1년 후 390여 칸의 전각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첫 번째 궁궐 경복궁이 완성됐다. 큰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경복궁으로 명명하고 입지 조건부터 시설물까지 치밀한 계획으로 완성시킨 것은 당시 재상인 정도전이다. 정도전 선생을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유학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궁궐, 관하 건물 이런 것들을 종합 마스터 플랜을 세운 사람을 정도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꽤 다방면하게 그런데 건축이라든가 뭐 풍수 이런데 아주 굉장히 해박했던 지식을 가졌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자리를 살피고 과학적인 건축법이 총동원된 덕분일까. 경복궁은 서울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그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물날 일을 겪지 않았다.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을 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현대사회, 현대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그것은 지하에 엄청난 배수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은구라고 하는데 한국 건축에서 은구의 역할은 이런 홍수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건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런 기능적인 역할은 은구가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홍수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었었고요. 해방 후 일제에 의해 훼손된 경복궁을 원래 형태로 되돌리는 복원 현장. 1991년에 시작되어 2025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865년 고종 2년에 새로 지어진 흥복전은 당시 내각회의와 외국 공사 면담 등 편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했다. 당시 쓰였던 침전과 전각대는 일제가 철거해 대부분이 사라졌다. 이곳의 복원공사 중에 눈에 띄는 시설물이 발견됐다. 그것은 지하에 숨겨진 암거 배수로였다. 암거 배수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배수로가 위에 뚜껑이 없는 것이 이제 노출된 그 배수로라면 위에 뚜껑을 덮어 씌워서 도로 밑에 감춰진 배수로를 암거 배수로라고 합니다. 이제 궁궐을 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배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었어요. 암거 배수로는 궁궐 내의 물을 관리하던 중심 역할을 했던 시설물로 경복궁 건물 사이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배수로의 구조를 알기 위해선 경복궁 물의 흐름을 알아야만 했다. 북궐 도형엔 물이 드나드는 문인 어구가 표시돼 있는데 서쪽에 한 개, 북쪽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북악산에서 흘러온 물이 동궁을 거쳐 남쪽 이간수문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두 물줄기는 서쪽 신무문 옆으로 들어와 경해루지로 흘러 들어간다. 실제로 경복궁은 태조 때의 완성을 이뤘지만 태종에서 세종, 그 이후를 거쳐 계속해서 전각이 지어지고 보완됐다. 근정전 서북쪽에 세운 경회로 연못은 태종 시대에 만들어진 경복궁의 대표적인 지당이다. 이곳 물은 10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오래전 얘기지만 거기 못을 준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저기 그 황동제 용도 나온 사례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확인된 바로는 지하에서 용출되는 부분이 있고 측면에서도 오고 또 북쪽 면에서도 또 나오는 그런 물이 있어서 그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정체되질 않고 고여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해로 못이 그래도 저기 그 뭐 고기들이 살고 뭐 저기 부패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해로 연못은 세 곳의 입수구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물이 유입된다. 이렇게 모여진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복궁 내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홍수에도 넘치지 않는 경복궁 배수 체계의 시작이 된다. 또 하나의 지당인 향원 정지의 시작은 이곳 열상진원이다. 아주 맑고 찬 물이란 뜻인데 물이 샘같이 솟아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있다. 북쪽 입수구로 물이 들어와 남쪽으로 흘러 열상진원으로 흐르는데 이때 유속을 회오리 치듯 꺾이게 만들어 안정적으로 향원 정지로 흘러가는 원리다. 넘치는 물이 밑에 그 암것처럼 그 조그만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리다가 바가지처럼 오목한 물에 다시 모여서 그 회전시켰다가 다시 또 직각으로 꺾여서 옆으로 흘러내려가서 다시 또 직각으로 꺾여서 연못으로 흘러내려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그게 그냥 심심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거기 샘물이 연못으로 들어간 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 공기를 산소를 풍부하게 접촉시켜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수로와 과학적인 축조로 홍수에서 자유로웠던 경복궁과 달리 서울 곳곳은 여름 장마철이 되면 홍수 아닌 홍수로 물난리를 겪었다. 500년 전 조선의 수도 한양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세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당시 침수 피해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특히 한양이 세워질 당시 개천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청계천. 사방의 산으로부터 흘러내린 약 30개의 물길이 모여 이뤄진 것으로 한양의 생활용수 공급의 중심이었다. 청계천은 본래 그냥 자연물이었던 그냥 개천이었고요. 그 한양의 도시 구조상 내사산, 외사산이 둘러싸여져 있던 분지였고 이제 그 개천은 그 작은 지천들이 모여져 흐르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장마로 인한 홍수가 아주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왕이나 그런 하천에 대한 그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자연천 형태로 흘렀던 조선시대 청계천. 수로가 좁아 비가 많이 내리면 범람이 잦아 민가에 피해를 줬다. 조선 때 보면은 이렇게 많은 홍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부터 이제 조선 말기까지 홍수 기록들이 있는데 조선 중기, 그러니까 현종 때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이 도성 내에서 홍수가 크게 일어나서 뭐 수백 명이 이렇게 익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관리가 아주 시급했었죠. 태종은 청계천을 정비하기 위해 조정에 개거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다. 이곳에선 좁은 수로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천 준설 작업을 시작했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이어졌다. 또한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 청계천 곳곳에 버드나무를 식수했다. 수로를 확보할 뿐 아니라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나무를 이렇게 제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보조 역할 기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우리 이제 이 우리
뭐 도시 주변이나 지방 농촌의 하천들을 보면은 중요한 데나 도심지는 이 돌로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방에다 나무를 또 많이 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의 기본 이 기본 개념이라든가 기본 아이디어는 현대에서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지금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한 것은 영조시대. 한성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 수로가 막히고 악취가 심해지자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위생을 위해 조선 최대의 준설 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17세기,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토사가 쌓이는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그 도성안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생활화 수가 늘어나게 됐고요. 또 법적으로 이제 금하고 있었던 사산의 어떤 벌목이나 개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성 바깥쪽에 목장지대로 있던 곳들이 이제 농지로 개간되면서 그 개천 하류에까지 이제 토석이 많이 쌓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조는 그러니까 여름철 그 개천의 범람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으로 1760년도에 이제 준천사라는 그 개천을 정비하는 기관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 준천사에서 이제 대대적인 규모의 그런 어떤 준수원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오물과 토사로 인해 유속이 급격히 느려진 청계천. 하천 고유의 기능이 떨어져 홍수가 빈번했다. 영조는 가장 문제가 된 토사를 걷어내고 물의 흐름을 높이기 위해 수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57일간 약 21만 명의 백성이 동원된 청계천 준설 공사. 홍수를 막고자 하는 영조의 의지가 반영된 대역사였다. 1760년에 진행됐던 그 영조의 준천 사업은 이제 하천의 바닥을 이제 흙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퍼내서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그 바닥에 이제 그 돌들을 묻어서 그러니까 준천의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양안에 이제 석축을 다 쌓아서 더 이상 제방이 무너지지 않게 했고, 또 이제 그 하천의 모양을 바로 곱게 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청계천의 원형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청계천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워진 수표교. 영조는 이곳에 커다란 돌기둥인 수표석을 세우고 경진지평이라는 네 개의 글을 써 물높이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한 그 옆에 준천사라는 기관을 설치해 수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청계천의 아주 중요한 다리, 광통교, 수표교 두 다리의 이 기초석에다가 경진년의 의미를 담아서 경진지평, 그래서 경진년의 땅을 이렇게 골랐다. 그렇게 새겨놨고, 준천사실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이후로 이 글자가 안 보이게 되면은 준설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몇 차례 이제 그 이 준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년에도 했고, 그 다음에 계사년에도 했고 두 번의 공사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공사 후에도 광통교 교각에다가 그런 글자를 또 새겨놨어요. 홍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백성들을 위해 조선 최대의 대공사인 청계천을 준설한 영조. 백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정의 관리와 제야 선비, 백성을 자주 만나면서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진다. 거대한 공포라고 생각했던 자연재해를 왕과 신하, 백성 간의 소통과 믿음으로 극복해낸 것이다. 청계천은 뭐 조선시대 그 한양의 도성민에게도 가장 생활과 밀접한 하천이었지만, 복원된 이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뭐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됐고요. 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청계천의 모습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600년간 우리 곁에서 흘러온 이 청계천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청계천의 의미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자연재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였다. 하지만 선조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를 거부했다.
과학적인 건축 기법과 지속적인 치수, 또한 준설 작업 등을 통해 자연에 맞서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포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국난을 해결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왕자 속에 옥모혈반